리프팅 기기의 에너지원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레이저 기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레이저는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이용한 거를 레이저라고 하는 거고, 리프팅 기계 중에서는 사실 레이저가 아닌 기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 고주파를 이용하는 기계가 있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빛은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가 뭐 그 빛에 손을 댄다 그래서 막 너무 뜨겁거나 그렇진 않은데, 요거를 볼록 렌즈로 한 지점에 모여두면 이 수많은 빛이 한 지점에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저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열이 나고 뭐 종이도 태울 수 있고 뭐 불을 낼 수도 있는 에너지가 모이게 됩니다. 초음파를 요런 멀리로 한 곳에 모으게 한 게 이제 하이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프도 이제 초음파가 하나하나는 우리가 뭐 사실 이제 초음파를 무슨 검진 목적으로 쓸 때 그 에너지가 그 밑에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그렇게 조직에 손상을 주거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파동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한 점에 모아두면 강한 에너지를 내게 돼서 쓰게 되는데, 미용적으로 피부 밑에 조직에 이렇게 초음파를 에너지를 주면 그 초음파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오래된 콜라겐이 그냥 뭉뚱그려서 망가지고 새로운 콜라겐을 대체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유도하기 때문에 리프팅 기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단극성 고주파 같은 경우 전기 에너지가 피부로 들어와서 몸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나간 에너지는 이제 기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온 에너지가 몸을 쭉 통과해서 패치된 형태로 이제 붙여있는 대로 접지가 되고 전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써마지나 듀엣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를 몸에 붙이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몸을 쭉 통과해서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양극성 고주파보다는 훨씬 더 깊은 깊이를 들어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깊은 깊이를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분히 깊이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전기가 이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도 다 조금씩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인공 심박동기를 달고 있다거나 아니면 금속 재질의 이런 액세서리 뭐 피어싱 같은 걸 어디 달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전기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시술이 어렵고, 만약에 뭐 피어싱 같은 경우는 다 제거하고 빼놓고 시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양극성 고주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바로 옆에 있는 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패치를 대거나 나가는 전기길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요. 대신 이제 깊이 에너지가 전달은 되지 않습니다. 표면에 에너지가 집중이 된다는 점이 있고, 이게 또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이 좋아져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리프팅보다는 이제 뭐 여드름을 개선시킨다던가 뭐 피부 결이나 탄력을 개선시킨다던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양극성 고주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는 장점은, 특히 하이프 같은 경우는 표면을 스킵하기 때문에 표면에 에너지를 주지 않고 깊은 층에만 에너지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상에 염려 없이 강한 에너지를 깊은 층에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리프팅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리프팅이라는 게 깊은 뭐 근막이나 지방이나 근육만 리프팅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피부 표면에 에너지가 전달돼서 표면이 좋아지면 리프팅의 효과가 더 배가가 되는 점이 있는데, 울세라 같은 이제 초음파 하이프 기계의 경우에는 표면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얕은 팁을 또 한 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층은 깊은 에너지, 중간 층은 중간 에너지 팁, 얕은 층은 얕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팁을 뭐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많은 샷을 써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레이저를 한 번 샷 쏘는 것만으로도 깊은 층, 얕은 층, 중간 층에 한꺼번에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기가 리프팅이 효과적이냐를 이제 보통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리프팅하는 효과 자체를 주기 위해서는 깊은 층에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것만 따지자면 그냥 겉으로 딱 보기에는 울세라가 제일 효과적이고 초음파 기기가 제일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초음파 기기의 장점은 깊은 층에 강한 에너지를 주는 거지만 단점은 얕은 층에 에너지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얕은 층에 이제 피부 결이 좋아진다든가 주름이나 모공이 좋아진다 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깊은 층에 강한 에너지를 주다 보면
이제 얼굴에 볼륨이 감소한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지방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울세라를 강하게 많은 샷을 받으면 얼굴에 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얼굴에 살이 빠지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지방이 많고 좀 살을 줄이셔야 되는 분들은 울세라가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얼굴에 살이 너무 없고 이렇게 좀 지방도 없고 홀쭉해 보이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울세라보다는 구주파 종류의 기기를 더 권하게 됩니다. 써마지로 대표되는 이제 단극성 고주파 모노폴라 RF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은 층에도 에너지를 주지만 얕은 층에도 에너지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얕은 층이 에너지를 줌으로써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모공이나 잔주름 같은 게 좋아지면서 리프팅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얼굴형이나 뭐 얼굴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부분의 개선을 원하는 거냐에 따라서 의사와 상담하시고 맞는 리프팅 기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주파 기기를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이제 지방이 많아서 처지는 부분, 이제 팔자위 지방이라든가 뭐 심술보 지방 아니면 뭐 심부볼 지방 이런 지방 부분에만 울세라를 좀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